김정은이가 한국에 올까 대한민국 올까냐 말까냐 막 했잖아. 걘 지금 이제 막 어리버리해니 있단 말이라. 서울서 마신디 고경택 하르방 고영인의 아방 그 아방에 대한 거를 좀 소식을 드리러 왔습니다. 덕선이 잘 나갔는데. 아, 덕선 삼촌 이리 와봐. 여기가 잘. 아, 오시오 현 여사님. 이리 와 보시오. 이리 없다 이리. 고경택이 하르방의 일본사 살망 그 삼촌네 그 개세리방 떠를 보나 넣어다 일본사 살망. 어, 일본사 살망 고영인에 났다. 고영이네 아니요 저 목포사 목포. 아 고영이가 목포사 났어. 어, 목포 유달산에서 났다. 아 이거는 역사라에 역사는 솔직해야 돼. 거짓이 없어야 돼. 목포서 살다 살면서 고영이가 났었다는 말이 맞는 거라. 맞는데 이제 이북으로 가보니까 이북으로 가려고 목포서 살래. 고경택 씨가 목포에서 고경찬 그 형님하고 같이 이제 살았고 살았고 그때 이제 어디 언니는 어디 살았는데 부산 사는데 고경택 아르방이 부산에 왔다 갔다 했다 이 말라니. 우리 어머님하고 고경택이 점점 고면장 각시가 서춘 선제가 서춘가 고경택 식구가 다 일본으로 갔어. 다 갔고 이제 와이프랑 고영이는 일본에 놔두고 고경택 아르방이 왔다 갔다를 했네. 네 어리 어른 이제나 왔다 갔다 했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살다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조총련이다 뭐다 막 이렇게 네. 이제 된 거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영이가 이제 그 후에 막 뭐 뭐 네. 무용하고 네. 뭐 어쩌고 했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고영이가 이제 그 뭐를 예술을 했겠지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북에 이제 뭐 어떻게 해서 갔겠지 떨이. 살다가 고경택이 각시가 우리 쓰고 문제 물건을 헌배시건 한국건 거란 오래는 떨신 이북에 가면서 떨이 가보니까. 가보니까. 아. 그래서 이제는 스토리가 맞아가죠. 그럼 이제 고경택이 목포에 있다가 목포에 살다가 이제 고영이도 같이 낳고 살다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으로 세 식구가 다 가서 와이프하고 고영이만 놔두고 나두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사업차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영이가 북한으로 가고 고영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저 그 우유를 마누라가 우유를 싣고 가서 제주 저 한국에서 팔아오라 했는데 와서 그거를 팔려는 과정이 이제 고영이가 북송선을 타서 이북으로 넘어가 버렸다 하니까 그 배를 가지고 이북에 넘어갔다는 말이라 지금. 아~ 이제 서른 넘어가 버리고 고경택이는 과세 일본을 갔다가 고경택이가 서울 쓰고 오니까 물건을 일본 거래 한국에가 거래 오래 놓는다. 그러니까 한국을 아니라고 떨덜한 인물 같아 이북으로 가는 거야. 한국.